5페이지 밑에서 셋째 달락 보시면은 노르웨이 숲이라는 작품이 이제 화제의 베스트셀러인데 우리도 이제 이 작품 상실의 시대로 번역돼가지고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이건 이제 이탈리아 체류 중에 그 하루키가 썼던 거였고요. 작품들 몇 작품 쓴 다음에 하루키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일본하고 조금 안 맞았던 거였고 그다음에 성장 과정을 보면은 뭐 어디 이민 가서 산다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일본을 이렇게 좀 떠나고 싶어 했고요.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이 어떤 부상 같은 거를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저 연보 여기 연보가 안 나와 있죠. 그 제 짐작에는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다음에 그 다음 작품으로 가기 전에 조금 가볍게 쓴 게 노르웨이 숲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쓴다라는 거는 이건 이제 그 구상이 발상만 조금 달랐던 건데 원래는 약간의 이제 그 비현실적인 가상 공간을 무대로 한 그런 작품들을 주로 썼고 이제 그게 하루키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외국 나가 있다 보니까 잠시 조금 센치해져가지고 쓴 게 노르웨이 숲입니다. 그 표방한 거는 100% 리얼리즘 소설. 이게 이제 염두에 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리얼리즘으로부터 가급적 거리를 두려고 했었는데 이번엔 조금 기분 전환용으로 이걸 하나. 그 계기가 된 거는 이제 뭐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반딧불이라는 단편이에요. 그 이제 노르웨이 숲의 그 모태가 된 그런 단편인데 그 이제 신영철 평론가가 뭐 최고의 단편으로 꼽은 것 같은데 하루키 단편 중에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얻은 단편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약간 확장시키고 싶어 했어요. 조금 분량이 있게. 근데 생각보다 좀 더 길게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노르웨이 숲입니다. 왜 생각보다 길게 나왔냐면 하루키도 몰라요. 이거 쓸 때는. 쓰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발표한 게 87년에 나온 이제 노르웨이 숲입니다. 하루키는 한 10만 부 정도 나갈 거라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수백만 부가 나가서 본인이 조금 놀라워하고 당혹스러워합니다. 이런 경우가 조금 있어요. 말씀드렸다면 그저 가르시아 마르케스도 그런 경우입니다. 100년의 고독이 갑자기 너무 많이 팔리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이 작가가 잘 못 써요. 약간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뭘 써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마르케스가 여담이지만 마르케스는 그 전작까지 책을 네 권인가 냈는데 많이 팔려 700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대충 머릿속에 그려져 누가 읽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쓰는 거였는데 100년의 고독은 갑자기 수십만 부가 나가고 그래요. 몇 달 만에.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게 이게 소위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성이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 마르케스에서 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100년의 고독이 당신 대표작이죠? 이거 아주 싫어요. 그래서 아주 그 바득바득 우깁니다. 그 이후에 쓴 족장에 가 이게 대표작이라고 이게 더 뛰어난 작품이라고 아니거든요. 이게 100년의 고독이 분명 더 나은 작품인데 그 작품이 일종의 트라우마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마르케스가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팔린 작가가 돼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조금 약간 일정하게 이렇게 아니면 아예 일정하게 안 나가거나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포크너 같은 작가가 그런 경우인데 꾸준히 그 안 읽혔어요. 안 팔렸어요. 그 포크너의 비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포크너는 자기 걸작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거나 말거나 우리처럼 이렇게 접는 건 아니고 꾸준히 포크너가 명성을 얻게 되는 건 50세 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46년부터니까 그러니까 20대부터 작품 썼는데 무려 한 20몇 년 동안은 거의 무명에 가까웠어요. 그러다가 46년에 이제 재발견된 다음에 50년에 노벨 문학상 받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 시즌이니까 그 원래 49년 수상자인데
49년은 발표가 안 돼요. 노벨문학상에서 약간 예외적인 경우인데, 보통 수상자 없으면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듬해 발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50년 10월에 발표가 돼. 작년 수상자는 그때 50년 수상자가 이렇게 나란히 그때 이제 포크너가 그때 이렇게 수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49년에는 짐작에는 뭐 합의가 안 됐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럴 만한 게 46년에 알려져요. 작품 계속 써왔지만. 그리고 49년에 노벨상을 받는다는 건 조금 특이하잖아요. 제 짐작에는 심사위원 한 명이 감추한 겁니다. 포크너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우겨가지고 그게 이제 49년에 다 설득이 안 됐어요. 좀 읽어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설득이 안 돼가지고 한 1년 뒤에 이게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말이 엮이고 생겼는데 어쨌든 갑자기 이제 책이 잘 팔리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하루키는 그래도 약간 잘 컨트롤합니다. 마르케스는 멘붕에 빠지게 되는 마르케스가 이제 올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약간 애도하는 의미에서도 아니 명성의 불편함 같은 게 마르케스가 젊은 시절에 거의 사창가에서 살았어요. 창녀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 유명해진 다음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마르케스가 저기 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하루키도 이렇게 비슷해요. 하루키가 도쿄에 지금 살고 있는데 도쿄 변두리 쪽에 살고 있습니다. 도쿄를 좋아하십니까? 하니까 아주 싫어한다고. 그런데 왜 시골에 안 사냐면 미국에 살 때도 약간 교외 지역에 살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봐요. 시골에서 어디 가십니까 하루키상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너무 불편해서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도쿄 정도 되면 이제 다들 별 관심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도쿄에 산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그런 상황을 좀 버텨냅니다. 사실 뒷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는 노래의 숲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였어요. 이게 마케팅의 승리입니다. 그 작품 사이즈로 보면은 뭐 몇십만 부나는 나갈 수 있었을 책인데 몇백만 부 누적으로는 뭐 거의 천만 부까지 나간 거는 그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카피를 100% 연애 소설이라고 했어요.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자기는 붙이고 싶어 했지만 그런 건 독자는 관심 없어요. 그거는 이제 리사적이고 독자든 별로 관심 없어요. 이제 출판사에서는 100% 연애 소설이라고 붙였어요. 약간 조금 혹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남성용, 여성용 이제 어떤 빨간 책, 그 다음에 녹색 책 두 가지로 이렇게 출간했어요. 이게 이렇게 팬시 상품 비슷하게. 근데 이게 그 선물 붐이 좀 있었다 그래. 이걸 그러니까 노래 숲을 선물하는 이렇게 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엄청나게 이렇게 팔려 나갑니다. 네, 약간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요. 한국에서도 처음 번역됐을 때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상실의 시대로 번역되면서 그 제목이 좀 어필하는 게 있었어요. 아마 90년대 초반 정도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시대사적으로 멘붕이었어요. 지금 뭐 상시적 맹분 상태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이제 그 당시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하면서 약간 이제 그 386 그 세대가 가졌던 어떤 멘붕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시의 시대라고 하니까 일단 조금 어필을 해요. 그 다음에 한국 소설에서 읽어보지 못했던 그런 정사 장면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 조금 읽어보면 합니다. 입소문을 조금 타게 되고 조금 읽어봐라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게 이제 하루키에 대한 그 어떤 한국에서의 반응의 기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더 보시면은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상당 기간 외국에 거주하면서 이제 소설을 계속 쓰고요. 한 주기적으로 장편을 씁니다. 이 장편은 약간 텀이 있어. 이게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쓰고 6개월 정도 이렇게 교정을 봅니다. 그러면 한 1년 통으로 이렇게 보통 써야 됩니다. 그러면 좀 쉬어야 됩니다. 근데 쉬는 동안에 하루키는 뭐 그냥 휴식하는 게 아니고 번역하고 그 다음에 단편 쓰고 그래요. 잡문을 쓰거나 그런 건 꾸준히 씁니다. 꾸준히 쓰는데 전력투구에서 쓰는 건 장편이기 때문에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독자들이 조금 갈리는데 에세이 그 다음에 단편소설 장편소설 독자들이 조금 다 달라요. 독자들 취향이 또 달라가지고 같은 하루키 독자들이끼리 싸워요. 또 단편이 최고다, 그 다음에 에세이다, 에세이밖에 읽을 거 없다, 그 다음에 뭐 장편이다 해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꾸준히 그 여러 장르에 걸쳐서 작품 쓰고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는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는 아니라고 해놨는데 뭐 약간 오해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독자들은 영어권 독자들인데 아주 놀랍다고 합니다. 어메이징하다고 합니다. 이 하루키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독창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탁월하다. 뭐 하여튼 그게 찬사를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영어 번역은 좀 다른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한국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루키 영어 번역자들이 3명이에요. 3명이 로테이션 번역을 하는데 다 상당 수준의 번역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하버드 대학의 일본문학 그 정교수예요. 그 제이 루빈이라는 사람은 거의 하루키에 꽂혀있는 사람이에요. 하루키 연구서도 내고 이 탁월한 작가 뭐 이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1984도 그렇게 공략하고 그랬었는데 1984도 공략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명 있는데 아무튼 그 상당히 수준이 있는 번역자가 되어가지고 그 번역의 공로가 꽤 큽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노벨상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저 한국문학 번역원장께서 노벨상 수상 조건으로 대다수 국민의 공감이 있어야 된다. 정치적인 편향이 없어야 된다. 평판을 잘 관리해야 된다. 다 넌센스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유머인지 이게 좀 헷갈려서.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노벨상 심사위원들이 인터넷에서 평판도 다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는 이게 무슨 상상력인지는 아니 역대 수상자들 보면은 이게 맞질 않아요. 맞질 않는데 어떻게 이런 말썽이 나오는 건지 조금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번역입니다. 제2세계가 아닌 경우에 제2세계, 제3세계도 아니죠. 스페인어권은 또 전혀 종류가 다르고 스페인 문학만 하더라도 그냥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한국 문화, 일본 문화, 중국 문화 이거는 다 번역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1차적이에요. 그 모엔도 굉장히 번역이 우수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그게 기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대단한 작품인데 그거는 금송아지랑 똑같아요. 번역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이러면은 뭐 가능성 제로입니다. 고은 시인도 뭐 그랬다고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스웨덴어로 이렇게 선시가 조금 번역돼 있어가지고 그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해외 많이 다니면서 신앙성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좋은 인상을 줬다. 그걸로 상을 받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퍼포먼스를 잘해가지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번역돼가지고. 영어로 번역되든 한국어로 읽는다는 건 제로입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예요. 번역된 건데 뭐 이 영어건 불어건 스웨덴어로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스웨덴어로 번역된 시집 몇 권이 좀 호평을 받는다 그랬고 저는 제 추정인데 그 포크너도 마찬가지였고 고은 시인을 강추하는 심사위원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마다 강추하는 게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한 명 둘로 늘어나지도 않고 계속 한 명. 그래 그 12권을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 포크너가 수상했을 때는 거기 심사위원장이었어. 그러니까 포크너를 강추한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이제 입증까지 못하겠고. 하루키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좀 넘어가시면은 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글 쓰는 작가이고 이게 작가들 글 쓴 타입으로 보면 이제 밤에 쓰는 작가하고 오전에 쓰는 작가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게 이제 고혈압 타입이 있고 저혈압 타입이 있고
저혈압 타입은 오전에 못 쓰고요.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게 작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논문 쓰는 이제 학자들도 이렇게 비슷해요. 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저혈압 타입은 그래서 이제 새벽 3시까지도 막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주로 누워있고 근데 하루키는 이제 오전에 글 쓰는 타입입니다. 시도 그렇지만 이게 작품 세계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시인 중에는 예전에 김광규 시인이 오전에 글을 쓰는 시인이었는데 아주 맹정신, 맹정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오전에 글을 쓰면서 뭐 취객이 나온다고 이런 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좀 종류가 다릅니다. 뭐 폐인에 해당하는 이런 그런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종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젊은 시인들이 되게 좀 저는 밤에 쓰는 것 같아요. 올빼미 형들이어가지고. 그래야지 뭐 인생 실패한 얘기들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오전에 그 아침에 뜨는데 인생 실패한 얘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하루키 문학 작품 세계는 전반적으로 건전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힐링 문학인 이유가 있습니다. 약간 치유 효과가 있는 밤에 쓰고 새벽에 쓰고 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무려 철인 3종 경기까지 출전할 정도의 운동 중독자입니다. 달리기에 대한 유명한 에세이도 쓰고 그랬었죠. 어떤 이 강철 체력의 소유자입니다. 달리는 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말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혼자 있어도 되는 거. 뛸 때는 굉장히 뭐 고독한 거잖아요. 근데 뭐 그게 하루키에게서는 뭐 어떤 매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버텨낸다고 하는 거. 하루키가 우리를 치면 이제 풀의 원조입니다. 제 인상의 느낌에는 90년대 중반 정도에 그런 말이 유행했었는데 지금 쿨이란 말도 식상해요. 당신 참 쿨하군요. 요새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쯤에는 약간 좋은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쿨하다는 게. 그 사람 어때? 쿨해. 하면은 이게 좋은 표현이었어요. 요즘 좀 다르죠? 느낌이 조금 다른데 그 원조가 이제 하루키였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루키에게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게 이제 논픽션들입니다. 언더그라운드라는 건데 95년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적어져 있죠. 도쿄 그 살인 가스 테러 사건에 관해서 하루키가 이게 기자도 아닌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 이제 그 피해자들 그 인터뷰를 합니다. 뭐 백몇십 명 인터뷰를 한 걸로 돼 있어요. 만나가지고 몇 시간씩 인터뷰하고 녹취하고 그걸 자료로 해서 이렇게 쓴 게 언더그라운드입니다. 아무도 하라고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하루키가 일본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얼추 전례가 있긴 해요. 저 사할린 섬을 쓴 안톤 체홉이 그랬습니다. 하루키가 러시아 작가들 좋아합니다. 러시아 작가들에 대해서 잘 알고 뭐 드레네프 도스토옙스키 그다음에 뭐 체옥 작품을 많이 인용합니다. 여기 단편에도 뭐 반야 아저씨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일본에서는 1984의 저 살린 섬이 언급돼 가지고 이게 절판됐던 책인데 50년대 나왔다 절판된 책인데 일본에서 다시 나오게 됐어요. 우리도 이제 몇 년 전에 그 살린 섬이 번역돼 나왔는데 제가 번역할 뻔했습니다. 저한테 제안이 왔었는데 그 선배 전공자가 있어가지고 안톤 체홉 전공자한테 토스를 해줬는데 이분이 펑크를 내가지고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거기 좀 얹혀가 보려고 1984 많이 팔릴 때 이거 빨리 내면은 괜찮을 거라 그랬었는데 그 출판사 지금 문 닫은 것 같아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 이게 95년이라서 약간 그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79년에 데뷔하는데 79년부터 하게 되면 이제 16년 정도 되죠. 이게 이제 절반, 반환점 정도이고 요 이전까지 하루키 문학을 주로 특징지었던 거는 이제 뭐 그 위키피디아 보시면 그런 표현 바로 나옵니다. 이 디태치먼트의 작가였어요.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좀 고립, 좀 그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 자기를. 그러니까 사회적 현실로부터, 일본적인 것으로부터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 그런 어떤 문학적 성향을 가졌다고 하면은 요 이후에는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이 커미트먼트 작가가 됩니다.
뭔가 이렇게 참여하고 개입하고 발언하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약간 돌아서게 돼요. 이게 일종의 전향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사교적이 됐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작품 세계만 이제 현실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저는 조금 이 작가에 대한 평판을 높여주는데 뭔가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던가 싶어요. 그러니까 양 사이드가 다 했습니다. 하루키 문학은 이 질척거리는 현실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는 거 그런 작품 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지게 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작품 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좀 다르긴 해요. 일본 내에서도 유사 책임감 아니냐 이렇게 약간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 여튼 제가 일본 문화 전반적으로 제가 모르지만 여느 작가들과 조금 다른 어떤 작품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때 무국적 작가라고 이게 이제 그 이 세계적인 그 이제 그 반응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 한편 이제 부정적인 평판의 그 이유이기도 했고요.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한 말을 그렇게 인용까지 해놨는데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이제 몇 년 텀으로 이렇게 장편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일큐파서 속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한국 출판계가 약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루키의 대작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하루키니까 좀 아시겠지만 그 작품마다 출판사를 이렇게 다시 골라요. 계약을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교파스가 원래 문학동네에서 나왔지만 자동적으로 이제 문학동네에 가는 건 아니고 이 배팅을 해야 됩니다. 그 또 선인세도 기록을 세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긴장하는 겁니다. 아 우리한테 올까 하면 긴장 안 해요. 그 큰 게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고 이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한국은 출판사의 사세가 왔다 갔다. 이게 여담이지만 하루키 선인세가 한국 작가 토탈보다 더 많습니다. 더 큰 작가. 한국 문학 전체 하루키 시장. 이게 참 조금 놀라운 일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는 좀 따져봐야 돼요.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평단에서는 이제 하루키에 대해서 별로 좋게 얘기 안 합니다. 아주 당연하지만 이게 이제 한국 문학의 원흉 비슷해 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6페이지 거기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하루키 작품에서 반복되는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건 힐링 문학적 성격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뭔가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고 찾지만 원래 찾던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반복적인 패턴인데 이게 그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식의 포타 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르트 다 해가지고 아이가 뭐 장난감 여기 있다가 이제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 비슷하게 그게 이제 상실에 대한 자가 치유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 아니 있던 게 없어지게 되면 충격받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게 반복되게 되면 이제 예측하게 됩니다. 지금 잠시 없어졌지만 이제 돌아올 거다. 아침마다 엄마가 어디 가요 그러면 이제 우는데 저녁 되면 시간 되면 오더라. 이게 반복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힐링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엑서사이즈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도 어렸을 때 원래는 계속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잠깐 떨어질 때는 그게 좀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 그 하루키는 약간 좀 수준 높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합니다. 잃어버리고 찾지만 우리가 매번 다시 찾지만 원래 찾았던 건 아니고 근데 이게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치유가 됩니다. 그게 적응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루키 작품의 모든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다 큰 어떤 트라우마 상처를 갖고 있어 뭔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절망스러운 좌절스러운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되고
하지만 거기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회복돼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거의 공식적인 거는 저는 뭐 할퀴적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여느 그 일반적인 독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센, 강한 그런 어떤 상실을 경험하게끔 합니다. 이 인물들에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치유 효과가 있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 놓이는 주인공도 이게 회복된다고 하게 되면은 독자들, 어지간한 독자들은 다 커버가 됩니다. 상실의 시대에서, 나우코는 치유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살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내는가 하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주로 다룹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여자 없는 남자들이란 단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루키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한 가지 테마를 반복 변주시키는 거고, 작가로서는 일종의 엑서사이즈 비슷합니다. 어떤 한 가지 테마가 있는데, 여자 없는 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보자. 그리고 이제 1년에 이렇게 연작들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 기존에 써왔던 그런 어떤 플롯들을 그대로 이렇게 변형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새로운 시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여성상에 대해서는 좀, 작품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2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여자 없는 남자들에 대해서, 성에 대한 묘사, 그 얘기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첫 작품 쓸 때 이제 하루키가 딱 그 설정해 놓은 원칙이 있습니다. 섹스와 죽음에 대해서는 쓰지 않겠다. 왜냐면 이게 일본 소설이기 때문에. 일본 소설은 이걸로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식 근대 소설의 그 전통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성의 문학이면서,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문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한국 문학을 생각해 보니까, 약간 한국 문학 이거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한국 문학의 지배적인 거는 뭔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섹스는 아니고요. 한국 문학에서 이게 또 언어권마다 조금 다릅니다. 러시아 문학도 이게 거의 없어요. 이 성애라는 게 그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러시아 문학에서도 톨스토이 같은 작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여하튼 이제 일본 문학은 혹은 작가들 이런 데 많이 이렇게 침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거리 두려고 하니까 이건 안 쓰겠다고 한 건데, 나중에 이제 누레스피라든가 이런 작품 쓰면서부터는 이걸 이렇게 이런 주제가 정면 승부합니다. 그 이후에는 뭐 거리낌 없이 이제 자주 씁니다. 자주 쓰는데, 하루키는 이 성애라는 거, 이 섹스라는 거를 거기 약간 의식적으로 다르게 리추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어떤 다른 경험을 위한 어떤 통과제의적인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갖다 씁니다. 그다음에 작품집, 이게 일본어판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마 이제 우리 번역본 띠지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일본어판에 없는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잠자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프카에 대한 오마주인데, 아마 카프카 문학상 받은 다음에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원래 이제 일본어판에는 6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 편집자한테 들으니까 사랑하는 잠자의 위치를 그 하루키가 지정해 준 겁니다. 여기 있다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배열입니다. 작품 순서가 대략 첫 작품하고 마지막 작품은 이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의미가 있어요. 드라이브 마이 카하고 여자 없는 남자들로. 여자 없는 남자들은 이제 요 전체 일종의 이제 연작으로도 읽을 수가 있는데, 인물들은 다 다르긴 하지만 단임으라는 뭐 몇 편에서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적 분신적인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 없는 남자들은 에필로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제 사랑 없는 잠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정확하게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위치가 있고, 이 위치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노도 바로 위에 있어야 돼요. 기노 다음에 사랑하는 잠자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라자드도 기노 위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게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느슨하게 배열돼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자기 위치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맡은 어떤 그 기능적인 역할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리뷰를 읽다 보니까 사랑하는 잠자가 너무 뜬금없다.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평을 한 독자도 있었는데, 아, 그게 하루께 의도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이제 개별 작품이 아니라 이 작품집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판타지적인 설정이잖아요. 사랑하는 잠자는. 이 하루키가 원래 이제 두 세계를 보통 많이 다룹니다. 어떤 영적인 세계. 우리 번역은 뭐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다른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현실적 세계.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부도는 이제 실제 현실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 이게 직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외상적 사건이기 때문에 치유해야 되는데, 그 잠시 이제 다른 세계로 가야 돼. 갔다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렇게 튕겨나가는 겁니다. 정신분석 그 개념으로 하자면 이제 상징계에서 튕겨나가서 실제로 가든가 아니면은 상상계로 이렇게 퇴행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돼. 근데 하루키에서는 그런 게 이제 어떤 다른 세계입니다. 이게 이제 현실하고는 어떤 다른 질서에 혹은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되는 그런 다른 세계이고, 그거 경험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이 현실.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달라져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적응하게 돼요. 현실에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힐링의 구조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아프고 뭐 부상당하고 그러면은 야구에서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게 되고, 몇 주 쉬다가 다시 컴백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기회를 이야기를 통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옆으로 나가게 해요. 다른 세계로 이렇게 빠져나갔다가 다시 금 돌아오게 하는 거. 기노의 마지막 장면 보면은 그 주인공 기노가 여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특이한 이야기, 전형적인 하루키식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비현실을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는데, 271쪽에 보시면 기노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제 어디 피신 중인데, 밖에서는 계속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금 그 혼자 이렇게 그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밑에 271쪽 보시면은 기노는 눈을 꼭 감은 채 그 살갗에 따스한 손이 그를 향해 다가 포개지려고 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살갗의 온기를 생각하고 부드럽고 도도록한 살집을 생각했다. 그것은 그가 오래도록 잊고 있던 것이었다. 꽤 오랫동안 그에게서 멀어져 있던 것이었다. 그래 나는 상처받았다. 그것도 몹시 깊이. 이 안에 불륜이 이제 큰 상처가 됐던 건데,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일 처리했어요.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이제 이모에게서 이 카페를 물려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다고 이렇게 없어진 거 아니고, 이게 잠시 이렇게 덮어둔 거죠. 그 상처를 직시하지 않고. 그런데 언젠간 터져 나옵니다. 이게 억압된 게, 나는 상처받았다. 그것도 몹시. 스스로 그렇게 말했고, 눈물을 흘렸다. 조용한 방에서. 이게 근데 엔딩 사인이 아니잖아요. 이 작품에서. 단편의 엔딩 사인은 아닙니다. 단편의 어떤 규칙을 욕구 위반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안에서 뭐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잠자로. 여기 다른 세계 입구에 있는 인물이고, 기노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잠자는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이고, 이 작품 전체에서 가장 따뜻한 소설입니다. 사랑하는 잠자는. 제목도 그렇지만. 사랑에 빠진 잠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빠지고 그냥 여자 없는 남자들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작품의 색깔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조금 맥 빠지는 소설입니다. 여자 없는 남자들끼리 뭐 단합대회 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뭐 탈출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잠자가 그걸 이렇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결말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잠자는 대단히 그 긍정적인데 작품 맨 마지막 그 문장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세계는 그의 학습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금 이제 이 세계를 배우는 겁니다. 학습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거기 그 긍정한 준비가 됐어요. 이 세계를. 그레고르 잠자의 변신이라는 것은 원래는 최악의 악몽이잖아요. 그걸 완전히 이렇게 뒤집고 있습니다. 그 그레고르 잠자가 갑충이 된 게 원래 카프카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누군가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레고르 잠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긍정의 계기가 됩니다. 이 작품에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배경 막 거리에 탱크가 있고 하는 거 보면 이제 프라로 대표되는 어떤 이미지입니다. 프라라는 도시를 막 이렇게 가상 공간으로 만들면은 대표적인 게 68년 그 사태잖아요. 그때 소련은 탱크가 진주했고 뭐 이런 이미지일 거예요. 그런 걸 가상 공간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레고르 여기 그레고르가 가족에게서 버림받았어요. 이거는 그레고르 잠자가 죽은 다음에 카프카 단편에서 이제 가족이 소풍 가잖아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사전 스토리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버림받은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추락해 있는 그런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현실을 긍정할 수가 있다면 이런 인물이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은 치유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판이 잘못 나온 겁니다. 하루키가 뒤늦게 알았어. 이게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작품은 전 찾아보니까 뉴욕커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뉴욕커라는 이제 미국 잡지에 정기적으로 하루키가 이렇게 작품 단편 같은 걸 이렇게 싣는 것 같아요. Yesterday라는 작품하고 이 작품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저 인지도 있는 그런 잡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마땅한 자리 찾아서 아마 이거 영어판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은 이런 배열이 있을 겁니다. 일본어판 그대로 하진 않고 만약 이게 원래 하루키 의도에 맞기 때문에 전체적인 작품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